대전의 한 대학 MT에서 낯 뜨거운 성행위를 상징하는 조 이름을 만들며 즐긴 사실이 SNS를 통해 퍼져 논란입니다. 또 다른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선 술을 마신 신입생이 질식사로 숨졌는데 개강 초 새내기 문화가 이젠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. 노동현 기자입니다. 대학생 장기자랑 조 이름이 가관입니다. 입 밖에 낼 수 없을 만큼 낯 뜨거운 성행위와 체위로 뒤범벅이 됐습니다. 지난 24일 대전 모 대학 단과대 100여 명이 참가한 MT에서 벌어진 일. 참가자 중엔 여학생은 물론 갓 성인이 된 신입생도 다수였습니다. 문제가 되자 학생의 측이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지만 충격적인 성희롱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심각성을 애들이 인지를 못하는 게 큰데 전체 학생들을 좀 다 대상으로 성폭력 상담소 애들을 전문 강사님이 계신가. 앞서 대전 다른 대학에서는 신입생 한 명이 허망하게 숨졌습니다. 학과 선배와 교수 80여 명이 모인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음하고 쓰러진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겁니다. 내가 만 18세잖아요. 미성년자잖아요. 더군다나 그 자리 교수님이 계셨고 제재를 해야 되는데 교수님들 아니에요. 전북 한 대학에선 교수를 필두로 신입생에게 막걸리 세례를 퍼붓는 등 개강 초 강요에 의한 왜곡된 대학 문화가 새내기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 술을 먹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람들이 친해지려고 친해지는 방편으로 너무 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. 대학 내 관습처럼 전해지는 왜곡된 음주 문화와 성희롱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입니다. 거기서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의사와 반해서 술을 이제 먹게 되거나 그런 문화에 휩쓸리거나. 학교와 학생 스스로 새로운 소통 문화를 만들지 않는 한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. TJB 노동현입니다.